먼저 꼬리치고 축은데다 라는 이 약간 좀 지저분한 말을요. 그래도 영어로 깔끔하게 좀 번역을 해보면은 come on to라는 표현이 있어요. Come on to. 네, 그래서 과거형으로 바꾸면 come and came이 되거든요. Come on, came. came. 그래서 you came on to me first. 이렇게. You came on to me first. 이렇게. You came came on on to to me me first. first. 네가 처음에 나한테 들이댔잖아. 이런 아, 얘기야. 네가 먼저 예, 네, 꼬리쳤잖아. 그렇죠. 이렇게. 예, 네, 네가 먼저 꼬리쳤잖아.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는 make a move on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Make a move on 누구누구. 그렇죠. make는 과거가 made예요. 네. 그러면은 you made a move on me first. 이렇게. you 그만 웃고. 예, you made a move on me first. You made a move on me on me first. first.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이런 거야.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예,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되게 감정이 실려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먼저 접근한 거죠. 예. 네.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어장관리였던 거예요. 예. 네. 맙소사. 그래서 이 어장관리는 이제 영어에서 표현이 굳이 있다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Keep 누구누구 on the hook. 이렇게. Keep 누구누구 on on the the hook. hook. 이렇죠. hook이라고, 옛날에 후크 선장 알아요? 네, 이 갈고리 후크선장.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keep 누구누구 on the hook이니까 여기다 걸어 놓은 거예요. 언젠간 쓸 오, 거니까. 너무 나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옷 같은 것도 언젠간 입겠죠. 그냥 무심코 걸어놓는 옷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사람인데 걸어놓은 거죠. 걸어놨어. So keep someone on the hook. 그러시면 이제 만약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은 그런 경우가 되겠고. 그다음 또 하나는 string 누구누구 along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String 누구누구 along. 예, 그러면은 누구를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엮어놓은 거죠. 아, 그러니까 줄로요? 새끼 굴비 묶듯이. 예, 아. 그래서 언젠가는 또 이렇게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말의 어장관리를 영어로 옮기면 요 정도 돼요. 어떻게 말이 귀엽네요. 외국에서도 이렇게 어장관리라는 말을 쓸때 진짜 이 표현을 쓰는 거죠? 쓰죠. 예, 어, 쓰고. 되게. 어장관리는 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남녀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 사실 저는 어장관리라는 우리말이 되게 창의적인 것 같아요. 예, 어장관리라는 이말 자체가 너무 귀여워요. 너무,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어장관리란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발상이 있을까? 너무 귀엽죠? 어떻게 그 fishnet이란 말을 써가지고 할수 있을까? 근데 오히려 그거에 비하면 영어 표현은 좀더 순진하죠, 사실은요. 그러네, 후크. 어장관리는 대단한 거죠. 이게 양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료를 먹여가지고. 자, 그러면 헷갈리게 하다. 이런 사람 좀 짜증나죠, 그쵸? 예,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give mixed signals. 이렇게 얘기해. Keep mixed signal. 그쵸. mixed가 뭐죠? 섞여. 섞인 signals니까 신호죠. 뭔가 섞여 있는 섞인 신호. 신호를 자꾸 보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남자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He's giving me mixed signals. 이렇게 해보시면. He's giving me a mixed signal. 예, 네, 그러니까 mixed signals을 자꾸 보낸다. 그러면은 헷갈리게 한다. 헷갈리게 한다. I'm confused. 헷갈려. What should I do? 내가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얘기가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아까 얘기했던 어장관리죠. 그러네. 어장관리에서 너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예, 네, 그렇죠, 얘기하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장관리. 그 다음에 이성으로서 누군가를 좀 좋아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가볍게 얘기하고 싶으면은 have feelings for 누구누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Have a feelings for 누구누구.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I have feelings for you 이렇게. 네. 잠깐 너무 더럽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네. 눈빛이 그렇게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왔다가 한번 해봐요. 자, I have feelings for you 이렇게. I have a feeling for you for 이렇게. you. 그러면 너한테 좀 내가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하신 거고요. 그 네.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말 있어요. Have a crush on 누구누구 이렇게. Have a crush on 누구누구. 그렇죠. 그러면은 좀 좋아하는 어, 거예요. 이 노래 있거든요. Crush on you라고 Crush on 가사에 you.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노래를 이제 알고 계시는 거군요. 네, 썸 타는 그게 썸 타는 노래인데 노래였던 거기 거예요. 맨날 Crush on you라는 뜻이 이렇게 나와요, 가사가. 그래서 아, 아, 그게 드디어 알았네요. 이거였군요. 예, Crush on you. 그렇죠. 아, 그래서 그 보통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그때 내가 너좀 좋아했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 그럴 수 있죠. 그때 I had a crush on you.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I I had had a a crush crush on on you. you. 이렇게. When
I was 몇 살 때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그때 나 좀 더 좀 좋아했었어. 약간 네. 동창회 할 때 많이 동창회 할 때 그렇죠. 가서 막 그러다가 이제 진짜로 뭐 현재가 돼버린다든가 네, 그런 게 있죠. 자, 그래서 동창회 목적이 뭘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잡아야 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걔 괜찮더라. 걔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예,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보통 누구누구 is a good catch 이런 말이 있어. A good catch. Good catch니까 이게 잡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누구누구 is a keeper 이렇게. Keeper. 예, 그래서 keep 해야 될 사람인 거죠.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친구가 해주면 I think he's a keeper or I think she is a good catch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잡아라. 걔 잡아라. 네, 걔 잡아라. 네, 너무 어장관리 하지 말고 가라. 스킨십을 하다 뭐 이런 걸 보내셨잖아요. 네. 스킨십은 사실은 영어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왜냐면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네, 그들은 스킨십이란 단어는 그냥 콩글리시죠. 사실. 스킨십. 네네네. 네,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 만들어진 우리말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사실 그들은 스킨십을 되게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예를 들면 뭐 손을 잡았다, 뭐 눈썹을 잡았다, 뭐 코털을 잡았다 이런 식으로 볼을 만지다. 예, 그렇죠. 뭐 볼을 만졌다든가. 근데 이제 그냥 좀 진한 그런 스킨십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은 나 메이크아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메이크아웃. 네, 메이크아웃. 그래서 메이크아웃은 좀 이렇게 많이 만진 거예요, 서로. 네, 많이 교감을 한 겁니다. 어떤 생명체로서. 그래서 네. We made out 그러면은 우리 좀 서로 교감했어 이런 얘기죠. 뒤엉켜 있는 거. 이렇게 좀 엉킨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올림픽 보면 레슬링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서 that's make out이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장소에서 애정 표현을 좀 삼가라라는 거는 왜 넣으신 거예요? 뭐 일이 있었어요? 아, 제가 대중교통 타고 출퇴근하시니까 뭐 환승할 때 뭐 에스컬레이터라든지 그런 공공장소에서의 커플 애정각이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굉장히 보수적이시네요. 네. 네, 많이 보수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긴 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영어권에 가시면. 진짜요? 예, 뭐라고 써 있냐면은 keep PDA to a minimum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PDA? PDA가 뭐냐면 public display of affection이라고 그래 가지고 public display니까 공공의 어떤 그 전시죠. 네. 예, 하고 affection은 어떤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공공 전시 같은 거예요. Everybody, you know, watch us. 우리를 봐. 이러면서 so keep PDA to a minimum. 그러면은 그걸 좀 미니멈으로 유지하세요. 라는 그런 바람직한 도덕적 얘기가 keep 되겠습니다. Keep PDA to a minimum. 네, 그래요. 지금도 누구한테 하는 것 같은데. 자, so that is the expression. Okay, 그런 표현이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앉는 것부터 이렇게 허그라고 그러잖아요. 네. Free hug란 말도 쓰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I hugged her from behind. 그러면 뒤에서 백허그를 했어. 백허그.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 앉는 것보다 좀 약간 붙어 있는 약간 이렇게 좀 치근대는 거 있죠. 치댄다. 치대는 거. 뭐, 미드 예. 같은 거 보면 영화 볼 때 이렇게 소파에서 이렇게 치대고 이러는 거. 그렇죠. 소파에서 이렇게 막 치대고 예, 네. 서로 막 치대는 거 이거. 그거를 이제 cuddle이라고 해요. cuddle. 네, cuddle. 그래서 cuddle. 네, cuddle 그러면 좀 약간 그런 식으로 비비고 있는 거예요. 네, 서로. 이거는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러니까 라면 먹고 갈래요 이렇게. 예, 네. 그렇죠. 요즘 많이 핫하다는. 라면 먹을래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굳이 예, 영어에 있다면 영어권에서는 you wanna come up for coffee? 보통 요렇게 가요. you want to come up for coffee? 커피? 올라와서 커피 한잔 하고 갈래? 커피 한잔 하고 갈래가? 예, 예. 라면 먹고 갈래로?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뭐 라면을 드시면 되죠. 예, 가지고 뭐 계란 아주 국물까지 다 드세요. 자, 그래서 you wanna come up for coffee? 예, 요런 표현이 있었고요.